경쟁력이 아니라 따뜻한 가족, 따뜻한 이웃이 필요합니다. 인천 서흥초등학교 6학년 3반 아이들과 선생님께서 성금 70여만 원을 모아서 왔습니다. 선생님의 훌륭한 가르침으로 이웃을 어떻게 도와야 하는지 배우고 온 아이들입니다. 아이들이 마늘과 양파를 까느라 눈물도 흘리고 손톱도 아프다고 합니다. 흐뭇한 마음으로 바라봅니다. 고맙습니다. 민들레 국수집에는 고순이의 후손들이 삽니다. 아주 오래전에 자유공원 근처에 아기 길고양이가 차에 치였습니다. 그걸 어느 손님이 민들레 국수집에 데려왔습니다. 동물병원에 데리고 갔습니다. 수술비만 30만 원이 들었습니다. 앞발이 하나뿐인 고순이는 참 오래 살았습니다. 고순이는 자기 새끼도 잘 키웠습니다만 놀랍게도 어미 잃은 새끼 고양이들까지 돌봤습니다. 지금은 해피, 이쁜이, 봉봉, 노식이가 민들레 국수집 고양이들입니다. 프란치스코 교종께서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얼굴을 찾으려 노력할 때 비로소 우리는 우리의 길에 하느님이 데려다 놓은 가난한 이, 병자, 버림받은 이 외국인의 얼굴에서 주님을 발견할 수 있다. 인간 존엄성이 여기에서 시작합니다. 흙수저도 없이 태어난 사람은 살아갈 길이 없습니다. 양극화가 심하게 된 요즘 노숙인들은 가지고 있던 흙수저마저 빼앗겨버렸습니다. 오늘보다 내일이 살기가 더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놀랍습니다. 겨우 달걀 프라이 하나에 몇 번이나 고맙다고 합니다. 경쟁 사회에서 밀려나 거리에서 헤매는 우리 손님들이 또다시 경쟁에서 이기는 법을 배워서는 절대로 다시 살아날 수 없습니다. 1등만 살 수 있는 세상에서 밀려난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경쟁력이 아니라 따뜻한 가족, 따뜻한 이웃, 따뜻한 공동체입니다. 경쟁을 하면 나 외에는 모두가 이겨야 할 적입니다. 나보다 귀한 남을 만나야 우리는 사랑에 빠지는 행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나보다 귀한 남을 만나면 우리는 새로운 세상과 새로운 삶이 열립니다.